자, 오늘은 고혈압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닥터 딩뉴 선생님, 분명히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옛날에는 160이었는데 지금 140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이게 제약회사들이 약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 진단 기준을 낮춘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자, 여태까지 병자랄 시간에 고혈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고혈압 잘 아는 일종의 고자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주제는 일종의 음모론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래서 배경음악도 좀 다르게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제약회사들이 정말로 개입을 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병자랄 시간 운동하는 내과의사 닥땡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진단 기준 그리고 음모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혈압을 낮추면 이제 뇌출혈의 확률은 떨어지지만 뇌졸중의 확률은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을 무시한 채 제약회사들이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로비를 해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낮춘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돼서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옆집에 뭐 아니면 내 친구가 의사가 있으면 한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굉장히 공평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엄격하게, 냉철하게, 타당하게 오늘 주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 가지 괴담 그리고 음모론 하나씩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마스모토 미스마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혈압력이 위험하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몸이 적응을 해서 일부러 혈류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인데, 그거를 약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오히려 뇌경색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일본의 의사죠. 곤도 마코토 박사는 고혈압 기준의 하향 조정은 제약회사의 농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 치열한 로비를 해서 의사들과 제약회사는 공생관계에 있다, 연구자금을 다 제약회사들한테 받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고혈압에서 약을 쓰는 것은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돈 벌기에 급급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지, 그런 자세를 좀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의사 면허를 딴지 만으로 14년째, 횟수로 15년째입니다. 의대 6년 빼고 15년째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15년 동안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군의관하고 대학병원에서 펠로우하고 2차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개인 병원 개업에서 또 일하고, 이런 과정을 14년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다가 이런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뇌피셜 지른다고 또 하시기 때문에 기획하고 에비던스 증거자료 찾는 게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찍는 게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편집하는 게 4일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런 음모론들, 뭐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음모론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만약에 10분 만에 만든 그 음모론 글을 하나 읽었다, 그걸 반박하는 게또한 1, 2주 걸려요. 제가 정말 오늘 고혈압의 기준에 제약회사가 얼마나 장난을 치고 있는지, 얼마나 깊게 개입이 돼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제약회사의 농간이어서 고혈압 진단 기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짧게 제가 다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 진짜 다 만들어가지고 떠먹여주는 이 영상, 이것도 안 보고 또 근거 없는 음모론 이런 거 만드는 분들 정말. 안 되겠네.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는 일. 이거는 적게 생기는 건 당연하죠. 뇌혈관이 터지는 일은 혈압이 높을수록 터지고 낮을수록 안 터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견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제 뇌졸중, 뇌졸중이 뭐냐면 중풍이에요. 뇌졸중은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어떤 이유든 뇌 쪽으로 피가 안 가서 생기는 문제를 중풍이라고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거 또는 혈압이 너무 낮아서 뇌로 피가 안 가서 생긴다고 하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너무 낮추면 중풍이 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의학에서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과 중풍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한 뇌졸중학회 들어가면 뇌졸중 진료 지침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은 뭐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자, 뇌졸중 진료 지침
팀에 우리나라의 유수의 신경과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를 하셨고요. 당연히 이제 대안이 들어가는 학회의 어떤 진료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자, 1차 예방, 조절할 수 없는 거, 막을 수 없는 거, 나이나 성별이나 뭐 출생시의 저체중, 유전 역류 이런 거 당연히 뭐 막을 수 없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풍을 일으키는 이유로 입증이 된 그 중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로 1번이 뭡니까? 뭐다? 뭐다? 자, 고혈압입니다. 자, 26쪽 볼게요. 자, 봅시다. 고혈압은 조절 가능한 뇌졸중 중풍이죠.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고 제일 많고 위험도도 가장 높다.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이 있고 뭐 담배를 피우고 여러 가지 중풍이 걸릴 만한 이유들을 쭉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중풍이 일으킬 확률이 제일 높은 거,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너무 치료를 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중풍이 생기는 거를 뒤에 나온 개념이라고 친다면 기본적인 개념은 고혈압이 있으면 중풍이 생긴다. 이게 대전제고 기본이에요. 고혈압을 너무 치료를 했을 때 중풍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고혈압을 치료를 안 하겠다. 완전히 모순된 말입니다.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중풍의 원인이에요.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신문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뇌졸중을 유발하는 10가지가 쫙 있죠. 자, 보이시죠?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말고 정말로 혈관이 막히는 그것도 고혈압이 1번 원인입니다. 위험도가 무려 47.9%. 내가 고혈압만 잘 치료를 해도 뇌졸중이 생길 확률을 절반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고혈압을 치료를 해야 뇌졸중이 덜 생기는 게 맞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고혈압을 너무 치료를 하면 혈압이 너무 낮게 유지하면 오히려 뇌졸중이 더 생긴다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자,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고혈압 진단 기준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고혈압 진단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혈압의 기준 뭐 130 이게 아니라 혈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잰 것이 정확하게 혈압을 잰 것인가, 이 기준도 130 이 수치에 대한 기준만큼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또 다르긴 해요.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혈압 측정 전에 최소한 5분 동안 안정을 해야 된다. 이 수치도 이제 5분인지 뭐 10분인지 15분인지 또 가이드라인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30분 이내에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없지만 담배 피고 오시는 분들, 뭐 커피 마시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올바른 혈압 측정을 위해서 진료 보기 전에 30분간 쉬었다가 혈압 재고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병원 진료의 현실입니다. 1, 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한다. 2번 혈압 재는 것도 사실상 병원 진료상 이것도 역시 힘들긴 한데 일단 정확한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커프에 공기 주머니 뭐 어쩌고 뭐 길이가 어떻고 뭐 커프 아래 3cm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뭐 어디까지 무슨 음이 들리면 뭐 시작이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양팔을 다 측정하고 혈압이 높은 팔에 3번 더 측정한다. 뭐 다리에 맥박이 약하면 뭐 하지 혈압을 측정한다. 부정맥이 있으면 3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을 구한다. 노인이나 뭐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환자는 일어선 후에 1분과 3분의 혈압을 또 측정한다. 일단은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또 알고는 있어야겠죠. 뭐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알지만 현실상 못하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잘못 재는 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올바르게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안정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흡연, 알코올, 카페인 이거는 최소한 30분 전에 복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이거는 또 가이드라인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다른 날 두 번 측정해서 그 둘 다 혈압이 높을 때 고혈압으로 한다는 기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측정한 것이 다른 날 두 번 다 혈압이 140이나 90 넘게 나오면 그거를 고혈압이라고 해요. 자, 혈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마다 변해요. 그래서 요때 재면 고혈압이 아니고 요때 재면 고혈압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4시간 혈압을 재면 가장 정확하긴 해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에서 다양한 진단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진료실 혈압이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 높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는 이 부분만 사실상 환자분들은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까지 다 알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고혈압 진단 기준은 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각각 또 달라지게 됩니다. 2013년 ESC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은 140, 90 이하로, 고령 환자는 150, 90,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사람은 140, 85,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140, 90, 콩팥이 안 좋고 당뇨까지 있는 사람은 130, 90. 이런 식으로 질병이나 나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면서 기준 혈압이 바뀌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또 질병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복잡하죠, 좀. 고혈압, 혈압이 높은 병, 참 단순한 병인데 기준이 엄격해지려고 하니까 한두 끗도 없죠. 근데 오늘은 우선 질병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130에 80이 기준인데 뭐 140에 90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130이었는데 140으로 올랐다. 좀 편의상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별히 수축기 혈압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준들은 다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끝나는 건데 요 140에 90 고혈압을 결정하는 이 진단 요 수치 기준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제약회사의 장난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가 오늘 얘기할 전체 주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40에 90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혈압을 진단하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고혈압 치료 목표의 변천사. 70년 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220에 120이었는데 정상이었다. 아예 기준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출혈로 사망하면서 고혈압이 질병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공론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치료 목표가 여기는 아예 뭐 없어요, 지금. 자, 1967년에 이완기 혈압이 115에서 129, 그 다음에 70년대 90에서 115. 지금 여기를 보면 무슨 이완기가 115 넘죠. JNC1, 1977년에 처음 나오는 게 이완기를 105 이상 으로 하자. 자, 엄청나죠. 자, JNC2에도 105, JNC3 1980년대에 이르러서 160에 95로 하자. 88년에 그대로 유지되고 비로소 JNC5에 이르러서 1993년이죠. 93년에 이르러서 현재 개념인 140에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다.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지금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JNC8탄 최근에는 60세 이상일 때는 150까지도 지켜보자. 살짝 올랐습니다, 오히려. 자, 2010년부터 대규모 연구들에서 목표 혈압을 보면 거의 이제 130에서 150 그 싸움이죠. 이제 130, 140, 150, 140, 130, 150, 140, 13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최근에 마지막에 2014년까지만 보면 이제 60세 이상은 150까지 살짝 오히려 완화되는. 그래서 1993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 심지어 2014년에는 살짝 완화됐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음모론 치고는 너무 일정하죠. 93년부터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 NC8탄이라든지 뭐 ESH, ESC 2013, CHEP 2013, ADA 2013 이러한 논문 또는 가이드라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 대규모 좋은 논문들을 여러 개 지켜보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논문이란 뭔가? 좋은 논문은 일단은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환자들이 대규모로 참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향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들이 고혈압 치료를 했을 때 이만큼 치료한 사람, 적게 치료한 사람 비교를 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병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걸 전향적 연구라고 해요. 병이 생긴 사람을 앞에 고혈압 치료를 어떻게 했나 보는 게 후향적인 연구고 병이 안 생긴 사람이 혈압 치료를 해나가면서 병이 생기는지 보는 거를 전향적인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이면서 전향적이어야 되고 이중맹검법, 이 환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야 돼요. 플라시보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인통제, 여러 가지 다른 혈압과 혈압약과 혈압치료를 제외한 다른 뭐 당뇨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통제를 한 그런 연구, 그 다음에 결과가 굉장히 명확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때 혈압을 뭐 120으로 맞추거나 130으로 맞추었을 때 확실히 결과가 차이가 날 때,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할 때 이런 거를 좋은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좋은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점점 수정하면서 이런 이제 목표 혈압이 수정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좋은 논문들의 배경에는 제약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연구를 할 때는 약을 제약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논문 11개 중에 뭐 9개가 제약회사에 입김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 가이드라인에 제약회사가 결과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당연히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자 근거가 이러니까 우리가 130으로 정하겠다 근거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약회사가 근데 그렇다면 과연 대규모 연구 그 논문 하나의 결과를 제약회사가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을까 논문에 참여하는 약값을 대고 돈을 댔다고 칩시다 그 결과까지 수정이 가능할까 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구도 믿지 못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까지 모두 음모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한 생각이 아닌가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왜냐하면 미국의 연구들도 있지만 일본의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들이 모두 다 제약회사 입김이 들어갔다. 그러면 20년 동안 목표혈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130에서 15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20년 동안 130에서 150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논문들 사이에 분파가 나뉘었다는 점이에요.